높아진 시장 변동성에 대처하는 투자 방법에 대한 고민, ETF유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편에는 미국 리츠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국내 리츠 편을 준비했습니다. ETF for you.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한동안 무섭게 치솟던 원자재 가격이 전쟁 발발 당시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아직 마음 놓을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주자 리츠에 관심을 갖는 분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오늘의 주제인 국내 리츠 또한 미국 리츠처럼 안정성, 성장성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리츠의 안정성 역시 분배금에서 기인하는데요.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배금은 수익률과는 별개로 분기별로 꾸준히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의문이 하나 생기시지 않나요? 요새 다들 금리 인상 때문에 난리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리츠가 갚아야 할 부동산 담보 대출도 높아질 거고 그럼 배당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은 모두 리츠 ETF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리츠 ETF에 투자한다면 두 가지 부분을 체크해야 해요. 첫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을 월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가예요. 리츠의 인플레이션 전가율은 어떤 부동산 자산에 편입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부동산의 종류와 시황에 따라 임대료 상승이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대기업 리츠 비중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무 구조가 탄탄하니까 이건 뭐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호텔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한 리츠 역시 임대료 상승이 상대적으로 쉬운데요. 원래 호텔 객실 가격이란 게 주중, 주말, 성수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최근 리오프닝의 보복 여행 트렌드까지 더해져서 더더욱 물가 상승률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쉬운 상황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오피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리츠도 인플레이션 전가가 쉬운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팬데믹이 끝나도 대부분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는 다르게 대부분 회사로 돌아간 상황이라 오피스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죠. 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100% 재택인 케이스는 거의 없어 사무실과 책상이 꼭 있어야만 하고요. 실제로 2022년 1분기 서울의 A급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3.5%를 기록했고요. 쿠시맨의 웨이크필드에서 발표한 서울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업의 임차 수요를 뒷받침할 대형 빌딩의 공급이 부족해 국내 주요 오피스 공실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일대의 권역은 공실률이 0.4%일 정도고요. 여의도, 을지로, 종각의 공실률도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오피스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임대인 위주로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전가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다음은 리츠 ETF에 투자할 때 체크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배당금 축소 여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각 리츠들은 이미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담스러워서 배당을 줄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중요 포인트는 리츠의 대출 만기일입니다. 장기 대출일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대출 기한이 길면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인상해 이자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니까 금리가 인상됐다고 바로 배당 수익률을 낮출 가능성이 적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국내 리츠 ETF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딱 여기에 해당하네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SK리츠, 롯데리츠 등 대기업 리츠 비중이 높습니다. SK리츠는 SK그룹, 롯데리츠는 롯데그룹을 주요 임차인으로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게다가 장기 계약 상태라 물가 상승률을 임대료에 녹이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롯데리츠는 임대료의 매출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마트와 백화점 등 리오프닝의 수요가 기대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 플러스 알파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유명 호텔을 보유한 리츠에도 투자하고 있죠. 신한서부 T&D 리츠는 용산 그랜드 버키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소 보장 임대료가 초년차 97억 원이고 매년 CPI에 연동되어 있어 인플레이션 해치에
용이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연내 로보텔 그룹을 편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성사된다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오피스 비중이 약 40%를 차지할 만큼 높은데요. 지금과 같은 임대인 위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배당 축소 걱정도 크게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리츠들의 대출 만기일이 2027년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어 금리 인상에 따라 바로 배당 수익률을 낮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2년 연속 연평균 5.35%의 분배금을 지급해온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의 경우 앞으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현금 흐름 창출 역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겠죠? ETF요. 오늘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리츠 ETF, 그 중에서도 국내 리츠 ETF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투자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 ETF for you.